가슴도 답답하고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조금 모든 면에서 조금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제가 그냥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하시고 조심하시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축년 또 올별 운세 양띠 네. 대구전집 청국사 혜원이 알아볼게요. 몇 달? 6월, 7월, 8월. 31살 양띠. 뭐 6월달 보니까 뭐 이동하거나 뭐 어디 뭐 출장 뭐 발령 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승진도 네. 뭐 괜찮아요. 뭐 그다음에 7월달. 7월달은 조금 하던 일들을 조금 약간 중단하세요. 깨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다음에 8월달.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질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이 양띠분들이 차분한 것 같지만 급할 때는 너무너무 급합니다. 후다닥. 양띠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양띠들. 양띠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43세 양띠. 6월달 운세요. 그래도 좋은 운기로 좀 접어들어요. 양띠들이 대체적으로 저번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조금 생각했던 일들이 조금 풀려가니까 뭐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뭐 애정운도 괜찮은 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생각했던 뭐 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마무리가 뭐 잘 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조금 심적으로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는데 조금 안정을 취하는 달로 조금 쉬세요. 그냥 8월 달은 여유 갖고 네 그 다음에 55세 양띠 전해요. 저도 봐야 되겠네요. 6월 달 답답한 달이기는 하네요. 많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네? 속상하신 거 아니죠? 아니 속상해요. 조금 많이 힘 조금 가슴도 답답하고 조금 힘든 달이라고 6월 달은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조금 모든 면에서 조금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월 달 아이고 그래도 7월 달은 한숨 한번 쉬고 가야 되겠네. 7월 달은 또 생각했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간다고 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또 이제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풀려간다고 여태까지 안 좋았는데 그냥 풀려간다고 그냥 기분대로 들떠가지고 하다가는 또 망치니까 신중하게 8월달 뭔가 뭐 새롭게 시작할 때 저도 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8월달에 조금 생각 좀 저도 신중하게 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 우예니까 67세 양띠네요. 67세 양띠분들도 뭐 이사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67세 분들도 제가 올별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보면은 본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식들에 의해서 많이 조금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동산 쪽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60대 후반 쪽으로 70대 이분들은 제가 올별은 그냥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하시고 조심하시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뭐 신축년 6월, 7월, 8월 올별 운세 청국사 혜원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